자, 그런데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이 궤도가 특이해서 우리가 가진 이 천궁 등으로 요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킬체인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싱크탱크는 발사체의 정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때라는 주장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M타입 미사일입니다. 지난 9일 북한이 쏜 걸로 추정됩니다.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표적 인근에서 최대 고도에 이른 뒤 내려오면서 변화무쌍한 움직임으로 목표물에 접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천궁 개량형이나 한미 양국 군이 가진 패트리어 팩2-3 미사일, 현재 개발 진행 중인 LSM으로도 요격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포물선으로 떨어지다가 수평으로 좀 이동을 하다가 바로 공격 목표물 앞에서 튀어 올랐다가 떨어져요. 궤도가 튕겨 나가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격이 어렵다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이 대체 수단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는 고체 연료 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5분에서 10분에 불과해 사전 탐지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킬체인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 9일 발사체의 정체가 아닌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